지난 1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측근들을 이끌고 해외 순방에 나섰죠. 이 순방에 기하성 광화문총회 총회장인 강헌식 목사도 따라 나섰는데요. 총회장임에도 총회를 비우고 전 씨를 따라 나선 강헌식 목사를 향해 교단 내부에서도 총회장의 자리에 있고 지위도 있는데 왜 순방에 따라가 교단을 망신시키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3일 미주 지역 순방을 떠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와 측근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교단 강헌식 총회장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강헌식 총회장은 총회장의 업무도 뒤로 한 채 전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미주 지역 집회에서 전 씨를 선지자라고 추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 힘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 가운데 안 맞는 것이 없어요. 말씀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친구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반드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강 총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소속 교단 한 목회자는 우리가 빤스 교단이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저희 총회장님께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집회를 따라다니시면서 참여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의 제 목사 친구들은 저보고 니네 빤스 교단 아니냐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총회장의 자리에 있고 지위가 있으신데 굳이 집회에 가셔서 교단을 망신시키시는지 속이 상합니다. 한편 기하상 광화문 교단은 강 총회장의 이번 순방이 교단과는 관계없다면서도 강 총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총회를 3주나 떠난다, 4주나 떠난다 이런 것은 자격을 논했을 때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 안에 내부적인 일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총회의 일이 아닌 걸로 미국 출장을 가신 건 맞아요. 평안한문 뉴스 신비롬입니다.